출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2절 말씀 뜰의 옆 곧 서편의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각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뜰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오늘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에는 동쪽을 향하여 문이 있습니다. 그 문과 예수님, 양의 문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문이 되신 예수님, 성막 문을 통하여 예수님과 양의 문과의 관계를 오늘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문은 동을 향하여 있습니다. 북쪽, 서쪽, 남쪽은 막혀 있습니다. 문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문을 닫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벽을 쌓아두면 될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라면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문은 필요에 따라서 열고 닫기 위한 것입니다. 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 말입니다. 누가 이곳을 출입할 것인가? 성막문은 누가 출입할 것이냐 말입니다. 문은 관계된 자가 출입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문으로 출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도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경계가 삼엄하고 그 삼엄한 가운데 출입하는 허간한 큰 도적도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는 자는 누가 들어옵니까? 성막에 들어오는 자는 죄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온다 말입니다. 여기에 성막문을 열고 들어올 자는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온 그들은 번제단에 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는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188장 3절 빈손 들고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길 바라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오늘 성막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성전고에 두 렙돈을 넣는 여인같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이 비참합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 슬픕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 중에 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가지고 들어온 예물을 놓고 들어온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들어온 나의 죄악도 거기에 번제단에 다 놓고 용서함을 받고 들어온 그 문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가지고 들어온 죄는 용서받 그 문으로 나갈 것이며 문으로 들어오고 그 문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성막의 문은 죄인이 용서받기 위하여 출입하는 양들의 문이라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악합니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1912년 잔 하퍼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간 설교하기 위하여 대서양 횡단 처녀 항해선을 타고 여행하였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는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명정을 이용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잔 하퍼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그 바다에 버림을 받는 그 순간 함께 그도 차가운 물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잔 하퍼 목사님은 헤엄을 치면서 나무 조각에 매달려 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함을 얻습니다. 라고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잔 하퍼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외치고는 차가운 물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4년 만에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느 남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날 밤에 두 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잔 하퍼 목사님의 전도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1603명의 희생자를 냈던 타이타닉호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외친 복음은 듣는 이가 없는 것 같지만 구원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간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증거하다가 최후를 맞이한 잔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는 아름다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